안녕하세요, 피스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K5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특이사항들이 많은데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스펙은 K5 2.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9월 등록에 201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바로 특이사항 들어갑니다. 특이사항은 주행거리가 78,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정말 키로수 짧은 K5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영상 맨 마지막에도 성능기록부가 첨부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정말 내관 컨디션이 A급, A+급입니다 영상 보시다 보시면 이따가 이제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 실내 컨디션이 정말 대박인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6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이 키로수 짧은 K5 차량 저와 함께 옵션, 뭐 실내, 외관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색상은 은회색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HID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옵션도 정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외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외관 너무나 깔끔하고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되어 있고 전면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네, 조수석부터 보실 텐데 K5 신형휠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18인치 휠로 변경을 해놓은 차량이고, 이쪽에는 겉테두리 쪽에는 약간의 흠집은 확인이 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지금 한 3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사이드 리피터 깨진 부분은 없으나 약간의 뭐 작은 흠집은 확인해, 컴파운드로 지워질 정도의 흠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측면부를 쭉 보시면은 도장면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지금 이쪽은 붓터치도 잘 안 보이는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네, 너무나도 깔끔하고, 측면에서 이 대리님 한번 쭉 보여주세요. 네, 옆면에서 쭉 보셔도 깔끔하죠.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뒷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지금 뒷타이어 트레드는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주 많이 남은 상태고, 휠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겉테두리 쪽에는 흠집들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뭐 깨졌다거나 흠집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후면부로 오시면 감지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지금 김이 날 정도로 연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후면부 뭐 제가 딱히 찝어드릴 구간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지금.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트렁크 공간, 네, 깔끔합니다. 네, 뭐 이러한 뭐 수납함도 있고,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보시면 709 스페어 타이어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 방향으로 확인을 해 보실게요. 네, 휠부터 한번 확인하시고, 네, 요 정도 컨디션. 그 다음에 측면부, 뒤엔다부터 앞엔다까지 측면부 쭉 보시면은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지금 외관 컨디션 너무 깔끔하고, 이쪽에는 뭐 작은 붓터치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마지막 운전석 휠, 네, 요 정도의 지금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 실내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2열 시트, 자, 2열에 지금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도어 트림부터 시트까지 한번 컨디션 한번 봐 보실게요. 와, 사용감이 정말 적습니다. 이래서 확실히 짧은 키로수 때 차량들은 이러한 지금 실내 컨디션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공조기 확인하실 수 있고, 도어 트림도 이 대리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와, 너무나도 깔끔하죠. 지금 컨디션들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1열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네, 시트 컨디션, 뭐 실내 컨디션 맛보기로 한번 쭉 둘러주세요, 기대리님. 네, 핸들 컨디션도 보시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지금. 네,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도어 트림까지 버튼 상태 아주 잘 살아있고, 네, 맛보기로 이렇게 지금 실내 컨디션까지 보셨습니다. 자, 실내 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K5 차량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이렇게 보조키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지금 엔진 소음도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천장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했을 때도 잡음 없이 아주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위쪽부터 보시면 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 채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LCD 화면이 없는 블랙박스로 교체를 추천드리는 상황이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대시보드 컨디션도 한번 쭉 봐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블루투스 기능과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터치 해봤을 때도 잘 작동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히 지금 화면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튼 상태 한번 보세요. 와, 너무나도 지금 깔끔하지 않나요? 손 기름조차 지금 남지 않은 너무나도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답게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네, 차량입니다. 오디오도 한번 제가 틀어보면 오디오도 너무나도 선명한 음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12V 시거잭과 USB 억스 단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우드 포인트 기어 노브 쪽도 쭉 보시면은 와, 사용감이 없어요. 네, 사용감이 없고 1열의 열선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미션 변속을 제가 해보면 후진, 전진 이렇게 미션 변속했을 때도 굉장히 짧은 키로수답게 아주 좋은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쪽에는 뭐 재떨이와 컵홀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콘솔 박스 컨디션도 좋습니다. 콘솔 박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너무나도 깔끔하지 않나요?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스티어링 휠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보실 수 있고 정확한 키로수는 78,667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깔끔하죠? 네, 그리고 볼륨 컨트롤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에코, 뭐, 그 다음에 계기판 트리 컨트롤, 블루투스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고, 오토 라이트와, 보시면은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모두 포함된 차량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또 포함하고 있고, 그 실내 컨디션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정말 큰 장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내리셔가지고 엔진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는데 정말 정숙한 엔진음을 보여준 차량이었고 K5 2.0 프레스티지 7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 이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6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실내외관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았던 차량이고 옵션들도 다양한 옵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는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